월요일 신성록 차수연, 목요일 엄기준 씨에 이어 오늘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과의 만남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전화 어떤 분인지, 너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진짜 되게 파릇파릇 신선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기 병사 박형식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기 병사래. 네. 와, 요즘 아기 아기 병사님 병사라는 많은 호칭 사랑을 마음에 받고 드나 있어요. 봐요. 네,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요. 네. 진짜 요즘 행복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네. 군 생활 하느라고 라디오 들을 시간 없겠지만, 그래도 홍시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아, 그럼요. 정말? 어제 엄기준 형 나왔다고 들었어요. 예. 그 방송도 들었어요? 네, 그럼요. 와, 진짜 우리, 야, 대단하다. 우리 아기 병사.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고마워요, 진짜. 스케줄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끔 듣곤 하거든요. 매일 듣지 그렇구나. 못하지만. 네. 아니, 네. 진경이 누나 알아요, 평소에? 홍진경? 그럼요. 알아요? 네. 형식 씨에게 제 멤버도 몇 홍진경이라, 명 나갔잖아요. 예? 제 멤버도. 그치, 그치. 네. 광희도 나오고. 박형식에게 홍진경이란 어떤 이미지였어요, 평소에? 굉장히 지식 많으시고, 지식이 많은. 예, 굉장히 따뜻하시고, 예? 따뜻하고 지식이 많고. 뭔가, 네, 제가 기억하기려는 그런 것 그런 이미지. 이미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진짜 괜찮네. 예. 계속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제가 우리 박형식 씨를 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매니저로부터 전에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아, 굉장히 너무 영광이었어요, 진짜. 한번 정말. 초대해 주세요. 진짜? 네. 그거 한번 나와줘요, 진짜. 네, 진짜 꼭 그럼 나갈게요. 오늘 아예 날짜를 잡을까? 네, 그거는 이제 매니저 형이랑 예. 스케줄 정리해 볼게요. 또 이렇게 또 사람 마음에 불지펴놓고 뒤로 빠지기예요? 아니요. 제가 스케줄 정리는 할 수가 하여튼 그럼 10월 뭐 첫째 주나 둘째 주로 조금 스케줄 좀 맞춰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보다는 진짜 아기 병사 박형식으로 더 유명해지셨는데, 제가 몇 네.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제일 시리즈로 한 질문 4개만 할게요. 네.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거. 그냥 훈련받는 거. 훈련 받는 거. 네. 제일 먹고 싶은 거. 전투식량. 전투식량이 먹고 싶어요? 네. 왜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음식 맛있는 게. 아, 그 맛을 보고, 예. 네. 와,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스케줄 때문에 군 밖으로 나왔을 때도 전투식량이 생각날 정도예요? 가끔씩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맛인데요? 메뉴가 어떻게 돼요? 전투식량이. 뭐뭐 들어가 있어요? 야채 볶음밥 같은 거 밥이 있고요. 네. 밥에 그리고 이제 소세지를 섞어요. 밥에. 예, 볶음 소세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미트볼도 있어요. 미트볼. 미트볼 그리고 볶음 김치. 볶음 김치. 그렇게 해서 섞어서 탁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땀 흘리고 힘들 때. 네, 딱제 입맛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아무래도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제일 보고 싶은 여자. 엄마 빼고. 네. 뭐, 여자면 좋아요. 누구라고 딱히 짓긴 예. 그렇지만, 여자면은 좋다. 네. 네. 또 아무래도 이렇게 군대 들어가 있으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 친구들 중에 진짜 사나 입대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얘는 한번 들어와 봐야 된다 싶은. 광희 형. 아, 광희. 그리고 반대로 또 예. 동준이. 누구야? 동준이야. 동준이. 완전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광희 씨 얼마 전에 희철 씨랑 놀러 왔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랬어요. 듣기론 광희 씨의 이 질투가 굉장히 집착에 가깝다고 하던데, 요즘 광희 씨 때문에 뭐 집착 때문에 힘든 거 없어요? 그 집착이 진짜 옛날에는 거의 막
정수진이었거든요. 그 뭐야. 예, 정말 와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 네. 거의 그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해탈한 것 같아요. 아 이제는 형식 씨가 아니요 광희 형이. 아 광희가 놓은 것 네. 같아요 형식이. 자기가 이제 질투하고 집착하다가 그게 자기가 지친 것 같아요. 아 아니 진짜 광희 씨 되게 특이한 게. 네.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왔었어요. 아, 진짜? 밤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것도 그거 있죠. 쫀득쫀득한 찹쌀떡인가? 그거 한 봉지 사가지고 왔었어.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랬더니 아, 누나 뭐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야. 좀 묘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되게 정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형식 씨가 좀 사랑으로 또 감싸주시고요. 그럼요. 앨범 활동하랴, 군 훈련 받으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텐데, 요번에 또 뮤지컬까지 하신다면서요? 네, 요, 예. 그쵸, 오늘도 군은 있고. 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게. 마지막으로, 네, 우리 홍시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끝인사.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식입니다. 아, 요즘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영식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홍시 네. 스튜디오에도 언제 한번 꼭 좀 나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